자, 잠시만 이제 편의점 가야 돼요. 토순 이제 편의점 가자. 그래. 편의점 갑니다. 토순 너네 집이 그럼 갔다가 난 거무 잠시 질렀다가 너도 그, 옷 갈아입고 나도 옷 갈아입고. 난 옷은 여기 갈아입었어. 그냥 GS로 그냥 빨리 와. 알겠지? 나도 빨리 갈게. 그럼 토순이랑은 GS에서 만나겠어. 그냥 바로 앞에 있어, 학교 앞에. 그 정문 쪽에. 응, 정문. 그냥 1분. 고모에게 들렸다가 이제 편의점 갈 거예요, 토순이랑. 어우, 여기 마음 뽀드락 찍어놨네. 이제 다시 내려가는. 내려서 다시 토순이를 보러 갈 거예요. 토순, 먹고 싶은 거 골라. 뭐야, 토순. 꾸몄네. 왜 텐션이 당원이야? 먹고 싶어. 나 이거 먹고 싶다. 까르보나라 파스타. 먹자. 아, 아니 딴 거 먹어. 나 이거 혼자 먹을래. 나는? 에? 아니. 혹시 저 사? 아. 일단 니도 돈 모자라면 일단 내 돈도 같이 빼야지. 아, 안 모자라. 안 모자라. 15,000원 갖고 왔어. 맞나? 어. 우리 같이는 안 먹을 것도 하나 사겠네. 응. 이거 할래? 아니 나 저거 맞어. 그거 할래? 딴 거. 이거 아니야? 아니, 디저트 같은 거 맞아. 아, 디저트? 응. 이거는 이거 하고, 이거는 토순이 거고, 이거는 제 거예요. 이거는 제 거고, 이건 토순이 거. 아, 근데 제가 사줄 거예요. 왜 하필? 어. 나는 어. 세 개인데 네가 두 개인 것 같지? 아, 괜찮아. 네 거 하나를 더 사야 돼. 아니, 나 괜찮아. 내가 조금밖에 안 먹을래. 이제 학교에 왔어요. 편의점에는 뭔가 거기서 사람들이 아, 저 밖에 아니거든. 밖에 자리가 많아서 아 적어서 그냥 학교에서 먹기로 했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저 너도 먹어봐. 이제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제가 까르보나라 한번 사봤거든요. 이거 편의점 까르보나라. 제가 요즘 까르보나라 너무 먹고 싶어서 까르보나라 샀는데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. 궁금하다. 나부터 먹어볼게, 토순. 응. 맛있어, 본다. 맛있어? 그냥 그래. 먹어봐. 한 젓가락만 먹어. 알았어. 맛있겠다. 토순. 응. 이거 먹기 전에 우리 기도부터 해야지 참.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우리. 자금은 어떻게 하는 거 연습하자. 잠시만. 내 미트 갖고 올게. 있어 뷰리. 아 그래 그거. 그거부터 하자. 너부터 해라. 뷰티풀 라이프. 어어 사실 왜 그렇게 뛰어? 아니 이게 아니에요. 야 물어? 설마 물어? 안 물지 안 물지. 아 무서워. 안 물지. 아 귀여워. 오히려 너무 살려. 야 우리 하루 때리면 안 돼. 알겠지? 저랑 만났어요. 아 좋단다. 잠을 잤다 갑니다. 아. 어? 네.
많이 뛰어서 잠시 쉬고 있어요. 우리 애기들이랑. 송아. 하루야. 송. 진영이. 토순이가 저한테 물 줬어요. 애비와 콩고 내셨는데 맨날 함께 있어도 이거 저거 하고 이거를 제가 한번 원샷 때려볼게요. 500ml짜리거든요. 자, 여태입니다. 못하겠다. 힘들죠. 이번에는 토순이 한번 원샷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토순아 광고 찍는 것처럼 한 원샷 하고 이제 원샷을 시작할게요. 왜 원샷 안 해? 자신이 없어요. 관심 주세요. 해줘아 저도 많이 관심 주세요. 뭐하냐? 왜 갑자기 저승 봐봐. 누구 찍냐 지금? 니! 아 이거 지워. 저희는 심심하니까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게요. 가위바위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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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딱 한 때려라. 때렸다. 이거 때린 거다. 잠깐 내가 여기. 니가 막 갖다 놨잖아 씨. 자 가위바위봉. 아 가까이 온나 가까이 온나 가까이 온나 알았다 가까이 온나 가까이 온나 야 다시 하자 아 도대체 왜 그래 아 놓지 말라고 널 건데 집을 찍혔나 아 찍혔다 아니라 송이 송이 어 진짜 귀엽지 송 오빠 온나 썸네일 각 잡아야 된다. 솜이 코 고는 거야? 비염 있어 나처럼. 우리 하루도. 아 이놈의 비염. 괜찮아 우리 학교에는 퓨리케어가 있으니까. 자 하루 안녕 인사해. 저희는 이제 너무 추워서 집에 가야 되겠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송이도 인사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. 순 너가 좀 들어와봐. 어 그래. 자 위로 잠시만.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. 아 네. 그리고 뒤에 보이는 저거 쓴 태화강인데요. 참 아름답죠. 태화강 홍보대사야. 안녕. 울산 유튜버.